아, 개인을 끼기 전 스탯은 6만 5천 정도 됩니다. 6만 5천 110, 71. 아, 개인을 끼면은 100 정도 올라가고, 한600 올랐나? 그죠? 작업부를 하면은 10만. 아, 그렇고.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말이죠. 자, 일단은 아이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렐링이고, 이모탈링. 요거를 뭐 일단은 템 해드리고, 다음에 마이스터 놀공 리턴 작된 거죠. 그리고 시드링을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성배 쓰고 있고, 벨트, 무기. 라썸펜. 도미네이트. 모자. 앱솔. 그리고 샤이니 레드 파일의 마이스터 신. 그리고 파플마투스 마크. 상의. 하이. 아, 블레이징 선펜던트죠. 라썸펜보다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아케인 쉐이드. 아, 에디가 아쉽고, 요것도 조금 그런데 일단 그렇구요. 아, 다 놀공 리턴 6작이 되어 있는 아케인 오션 글로우. 하트. 망토. 도전무기. 치료셋. 엠블렘. 아, 그렇구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일단은 요게 바뀌어야 되는, 그죠? 그거 바꿔야 되고, 뭔가 다른 아이템이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방법이 여러 개인데, 놀 12, 구미오링, 요런 거가 있겠죠? 그렇고, 다음은 이제 모자. 앱솔이 빠지고 카로타가 들어와서 3셋을 만들어 줘야겠죠. 공격력 50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에 상하이도 이제 놀궁 리턴작 해가지고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뽑은 건데,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올스탯을 한 8로 잡고 해가지고, 덱스는 부가 총 10당 1로 잡아가지고 132 이상을 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요. 최소 130. 더 높으면 좋겠지. 일단은 3개를 찾을 때까지 모자 사가. 마케인은 나중에 뭐 AD를 돌리거나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귀걸이는 들고 가야겠죠? 그렇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다 해놨잖아. 보조를 먼저 AD 공사 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AD 공사 출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벨트부터 7억세소로 가는 시나리오를 짜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도 사과드려야지. 그리고 반지는 굳이 필요한가 싶긴 한데, 사실상 보스할 땐 안 쓰니까 스텝봉용이지 않나 싶어. 그지? 이렇게 바꾼다고 치고, 하트는 뭐 나중에 리퀴드 하트 나오면 하는 거죠. 이제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상하이 모자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조를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당 1,000만원씩은 잡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천판 다섯 달에 하나씩 바꿔서 1년에 2개씩 1년에 2개씩 맞추면은 한 2년 뒤에 이제 250도 많이 찍어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템 진행은 아마 요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가요. 오케이, 메모리.